오늘 선수들과 다 같이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선수들의 생활에도 촌스러버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 끝나고 항상 편의점 같은 곳 가서 부실하게 밥을 먹곤 했는데 이번에 교촌 치킨 받게 돼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은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와가지고 지원자분이랑 이제 아버님과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좀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고, 그리고 제가 소방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치킨을 조리를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계속된 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간의 대화라든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행사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흡족하고 많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 이렇게 치킨을 같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동료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. 교촌치킨 본사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당연히 점주로서 참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항상 정성껏 고객님께 배달을 하지만 오늘 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영광이었습니다. 아이들 웃음소리랑 제가 일을 하면서도 아주 행복한 하루였고요.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동참하고 싶습니다. 아이들이랑 올해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. 봉사랑 기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나눔도 좋지만 본인이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고자 이번 촌스러버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생각만 하고 있던 봉사활동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. 저 1호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교촌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. 어번에 그 걸 썼는 걸 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옛 추억을 생각해가지고 그 참 그럴 그런 나를 생각해가 그래 설 줄을 참 몰라서 너무나 놀랐고도 참 되게 애처로웠어요. 미지가 상인분들께서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기뻤습니다. 내년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.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시에 있는 가족들이 웃을 수 있고 또
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 직원들이 저는 진정한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